요 부분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부터 이삭의 이렇게 출생까지 하겠습니다. 이삭 출생까지 우선 아브라함이 55세에 1차 이주해요. 가나안으로 이주해요. 그래서 70세까지 가나안에서 잠시 살다가 다시 가는데 그때가 1891년에서 1876년 기원전.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사래가 45살, 가나안 세겜으로 들어와서 베델로 해서 1차 이주를 가나안 이주를 했고, 아브라함이 65세쯤에 가나안 일출 시기에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이 시날 땅의 바벨론이에요. 시날 땅의 니므롯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먼저 공격한 니므롯 왕이 105세 때에 70만 명을 이끌고 시날 땅으로 쳐들어가서 여기 엘람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돌라 오멜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돌라 오멜은 불과 5천 명으로 전쟁을 했는데, 70만 명이 패전을 했어요.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요때까지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여기 12년간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브라함이 70세 때에 기근으로 조공을 중단했다. 요때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아브라함 50세 때에 아스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스르로부터 이주해 왔어요. 아브라함 50세 때에 자 1876년에서 1871년 아브라함이 70세에서 75세는 일단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서 아비데라를 부양했다. 임시 5년 동안. 그 다음에 자 창세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1871년 기원전 야호와의 명령으로 아브라함 75세에 사래, 롯, 가나안 세겜으로 해서 가나안 이주했다. 영구 이주. 다시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75세에 살렘 땅 세겜 베델에 잠시 거주했는데, 여기 베델은 세겜에서 약 30km 밑에요.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거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0세에서 76.5세 심한 기근으로 남쪽으로 계속 이주해서 이집트의 미스라임, 그러니까 지금의 나일강까지 내려갔어요. 너무 심한 기근 때문에 가축이나 가족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이집트에 이주해서 1년 4개월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다.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했고 많은 재물과 가축들을 줬다. 아브라함 그 초기에 결국 살의 연유로 해서 이집트 왕의 왕가패, 그러니까 야호와의 그 처벌을 받았어요. 이집트 왕이. 자,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이집트 왕이 시녀의 딸 하갈 10살을 사래 시녀로 하세했다. 아브라함이 76.5세, 롯이 69.5세 많은 가축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해서 쫓겨 나왔어요. 이때 파라오가 훨씬 더 많은 남종들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더 많이 주었어요. 쫓아내면서도 더 많이 주었어요.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래를 돌려주었다. 아브라함이 롯이 너무 많은 가축 재물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베델까지 다시 복귀해 이주했다. 직선거리는
250km 정도, 한 200km 더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는 이집트 그 계곡을 얘기를 하는 거고, 더 저기 나일강까지 가면은 한 450k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초지부족으로 롯과 이제 분리 거주를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롯이 너무 베델에 너무 땅이 좁다 보니까 초지가 없어서 가나안 주변 사람들의 땅에 가서 풀을 먹이는 그런 롯의 목동들 때문에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거를 따졌어요. 아브라함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 너무 좁으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흩어지자. 왜? 너무 많으니까 땅이 부족하고. 그래서 롯은 베델과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남남쪽으로 한 120km 밑으로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롯이 먼저 이주를 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제가 써놨는데, 그때는 뭐냐면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1850세 때, 그러니까 결국 요게 한 13년 전쯤 되네요. 13년 전쯤 돼요. 그 바벨탑이 아브람 48세 사건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난 이후에 2년이 지났으니까 결국 아브람이 50세 때에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 이름은 벨라. 벨라. 이 벨라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에요.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니느웨 땅으로부터 나갔으니 그들의 소돔 건너편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거기에 거했다. 지금 요 위치는 뭐냐면 소돔 건너편 평지라고 그러니까 사해의 남부에, 지금은 함몰되고 없어진 그 이제 사해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 지역 같은데, 거기로 이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치했다. 이제 거기로 이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베델 헤브론 남남쪽으로 이주했고, 아브라함은 그 후에 그 다음에 1868년 엘렘 땅의 그돌라오멜 왕하고 더하기 세 명이 연합한 왕이 공격을 해왔는데, 이때는 이제 시날 땅의 바벨론 왕도 여기 요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전체를 다 통치했었는데 이 부하 장군이 더 이제 커졌어요. 더 세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세 왕 중에 한 명, 118세 나이가 이제 이미 많죠. 조공을 거부한 소돔과 고모라는 다섯 명의 왕이었는데 전쟁이 붙었고, 결국은 다섯 명의 왕이 이제 전쟁에 패해서 롯이 71세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이 78세에 318명의 일꾼으로 구성한 아브라함 군대를 데리고서 야간 추격을 해서 롯하고 포로들을 다 구출해서 귀환을 했다. 자, 셀렘 땅의 왕 1868년 이제 포로에서 구출해 오면서 11조를 드렸는데, 멜기세덱 당시 제사장 셈 얘기라는 거, 468세 예루살렘의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땅은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등을 포함한 넓은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와 셈은 이제 둘째 아들이죠.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 같고, 예루살렘 땅에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치했다. 셈이 이쪽에 예루살렘 땅에 이제 굉장히 높은 저기 조상이죠. 높은 조상. 살렘 왕으로 나이가 468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나이 때에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을 때 이미 셈 이때 만나서 교육을 받고 서로 잘 아는 사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 78세지만 이미
50세 때까지는 샘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자, 샘이 85세 때에 사례 시녀 하갈과 혼인했다. 그게 1862년. 자, 아브람 86세에 이스마엘이 출생했다. 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아브람 99세에 사례가 89세, 롯이 92세, 헤브론 북쪽 평지, 예루살렘과 베들렘 남남쪽, 부엘세바 북동쪽,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 이삭 출생을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헤브론의 북쪽 평지, 여기가 세겜이 아니고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의 약 북쪽, 도시 북쪽, 거기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예루살렘 베들렘 남쪽 부엘세바 북동쪽에서 남남서쪽으로, 그러니까 마므레에서 밑으로 가데스 수르 사이,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이 있는 골짜기까지, 이집트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잠시 이주를 했는데,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112km 떨어진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국경 근처까지 가서 있을 때 야후와의 지시로 다시 북북동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온 거죠. 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그 거리의 그랄 땅으로 갔다. 자, 창세기 영문판에, 영문판 여기에는 이 번역 의미로는 가데스 술 사이는 그랄과 다른 지역으로 기록했는데, 한글판 창세기 20장 1절에는 개역 한글 번역에는 가데스 수르 사이를 그랄과 같은 지역으로, 동일한 지역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지도를 찾아보면 영문판이 맞는 것 같아요. 영문판이 맞아요. 이 가데스 수르 사이는 그랄하고 달라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랄로 임시 이주를 해서 다시 이제 헤브론에서 남서쪽,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는 남서쪽으로 45km, 부엘세바에서 그랄은 서북쪽으로 40km. 그러니까 부엘세바의 서서북쪽에 그랄이 있어요. 자, 아브람 99세에 사례 89세에 야와의 계시로 가족 관계가 들통해서 많은 소, 가축, 남종류, 이건 이제 그랄에서 있었던 얘기고. 자, 이삭의 출생. 노아의 홍수 후 392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 그랄 땅에서 1년 4개월 거주하는 동안에 이삭이 출생했다. 자, 이삭 한 살 때, 그랄에서 나와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부엘세바에서, 팔레스타인이에요. 아직은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없었고 팔레스타인에서 이미 이주한 것을 추정하는데, 야살의 책에는 아직 이삭이 젖대는 때는 아직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자, 영문판은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했는데, 그랄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부엘세바 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 자, 1843년 야살의 책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거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부엘세바라는 도시 이름이 형성되기 전에 광야 부엘세바 지역으로 이해한다. 아브라함이 103세, 이삭이 3살, 젖대는 날에 큰 잔치를 열었는데, 하란에서 데라가, 아비 데라가 왔고, 둘째 형이 도착을 했고,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이 참석했고, 또 큰 조상 샘과 에베르가 참석을 했다. 샘과 에베르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제 살렘 왕이에요. 자, 1842년 언제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다시 이주했는지 그 기록이 없지만, 그랄에 1년 4개월 동안에 그랄에 있고, 그 이유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출생했고,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103세 또는 105세, 이삭이 105세, 이삭이 5살, 아브라함이 105세에 이삭을 화살로 쏴 죽이려 했던
이스마엘 19살, 이스마엘의 당시 19살을 추방하기 전에 이미 부엘세발에 이주했다. 그러니까 요 나이 때는 부엘세발의 이름은 없었지만 거기 와서 살았다.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자, 아브람 105세, 사라 95세, 이삭 5세, 이스마엘 9살, 하갈 39세, 이스마엘과 하갈이 추방을 당했다. 아브람 131세, 사라 121세, 이삭이 31세, 이스마엘 45세, 이때 하갈이 65세 정도 되는데 생존 기록은 없고, 이때 이스마엘 추방 후에 26년이 지난 후에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사업상 천막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잘 나갈 때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사업이 매우 번창하여 헤브론 북쪽의 헤브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잘 대해줬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가축을 먹일 만큼 충분했다. 세력이 점점 커지고 아브람 추종 일꾼이 많이 늘어났다. 아브람의 세가 많이 커진 거예요. 이때 그랄왕 아비멜렉이 180살이 나이가 많아요.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람이 거주하는 부엘세바, 이 지역은 아직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비멜렉이 방문했다. 친선 방문. 그래서 아브람과 동맹 평화 조약을 맺었다. 창세기 21장 22에 동일한 내용의 기록이 있는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즉 이미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창성해가고 있는 아브라함, 세력이 점점 커지고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그 세력이 커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하였던 것이다. 이 평화 조약은 확인하는 자리에서 헤브론의 친선 확장 시 팔레스타인의 우물을 뺏은 아비멜렉의 하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사건을 거론하고 아비멜렉을 나무랐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돼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사업이 매우 크고 번창했던 것으로 이스마엘도 이 시기에 아브라함 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제 부엘세바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브람 근처로 이주한 듯하다. 이렇게. 자, 부엘세바는 일곱 암양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념하는 명칭으로 일곱의 우물 또는 맹세 우물이란 뜻이다. 이후로 부엘세바라 부르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곱 암양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념하는 명칭. 자, 여기까지.